수로를 따라서 50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프렉톨. 호수에 기대어 고기를 잡고 양식업을 하며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선상가옥을 방문했는데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창 알을 까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알의 주인공이 놀랍게도 악어입니다. 와, 이봐요. 꿈뻑꿈뻑 하고 있어. 보이세요? 야, 가만히 있네 아래. 이렇게 하니까. 이 녀석들은 70여일 만에 세상에 나왔는데요. 악어는 이빨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 위험하진 않는데 보니까 일주일 뭐 2주 정도 되면 이빨이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만지면 깨문다고 하더라고요. 갓 부화한 녀석들은 악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귀엽고 온순하기까지 합니다.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약 4만 리엘, 우리 돈 12,000원 정도에 팔린다고 하는데요. 고기를 잡는 일보다 수입이 좋은 편이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악어를 키운답니다. 주인 아저씨를 따라서 집 뒤편에 있는 악어 양식장을 구경해봤습니다.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악어를 보는 게 처음이라 엄청 긴장이 됐습니다. 무서워요. 아, 악어 엄청 크네. 호수에 떠 있는 이 양식장에는 2, 3미터 정도 크기의 샴 악어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에만 30여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악어를 키우기 시작해 벌써 40년이 됐다는 주인 아저씨. 이거 아저씨의 뒤를 따라서 양식장 위를 걸어봤는데요. 한 발자국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밑에서 악어가 이러고 열을 거 있는데. 얘가 제일 큰 애인가 보다. 사납고 거친 악어들이 호수 양식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호수가 근처 땅 위에도 양식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이곳의 악어들에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통발을 준비하고 우리에 들어갈 태세를 갖추는 몬틸 씨.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악어의 이사를 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건데요. 최대 관건은 악어 입에 올물을 씌우는 일. 와, 베테랑답게 몬틸 씨는 한 번에 성공했네요. 이렇게 해야 악어가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이빨을 함부로 쓰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주의를 주더니 아예 그냥 우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네요. 다음은 올무에 걸린 악어를 대나무 통발에 넣을 차례. 대나무 통발이 일종의 이삿짐 차량인 건데요. 안전하게 옮기려면 악어를 잠시 동안 통발에 가두는 수밖에 없답니다. 악어를 이동하기 위한 준비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호수 쪽에 있는 양식장으로 옮기면 되는데요.
통발 안에 들어가 있으니 악어도 순한 양 같네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우기에는 물이 불어나서 지상에 있는 양식장은 잠기기 십상입니다. 악어 한 마리가 옮겨지네. 악어를 지키려면 어서 바삐 이사를 시켜줘야 하는 거죠. 짱짱짱. 아, 얼굴에 삐죽히 나왔는데 무섭긴 한데 좀 불쌍하네. 뭔가 악어 같지가 않아요. 악어가 뭔가 통제된 악어. 야, 엄청나시다 진짜. 꼭 영화에서 특수 제작한 악어 모형 같네요. 드디어 새 보금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물 위에 떠 있는 양식장이라 우기에도 안전합니다. 대나무 통발에서 해방된 악어는 그대로 호수 양식장 우리로 직행하는데요. 입에 물려진 올물을 풀어주자 다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쏟으시는 거구나. 이사를 마친 후 찾아온 악어들의 식사 시간. 와. 가장 좋아하는 생선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달려드는 악어들. 야생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잘 적응하겠죠. 호수의 수위에 따라 악어도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곳. 그곳이 무리의 세상 돈레삽입니다.